진짜 손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여기에 쓰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제가 앞서 찍어드렸던 청기 누설 1편에서 섹스를 잘하는 여자들의 5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서론을 보다 보니까 남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겠다고 해놓고 내용은 여자들을 위한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남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섹스 잘하는 남자들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앞서 찍었던 이 영상도 꼭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섹스 잘하는 남자는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 진짜 처음부터 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죠? 정말 이 얘기 듣고 그냥 욱하고 끄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이 말을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첫 번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 정보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웃겨요. 기가 찹니다. 아이돌 산업만 봐도 남자 아이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여자 아이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남자 아이돌 산업이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만큼 예쁜 것에 대한 욕망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능가해요. 아주 그냥 돈 쓰는데 귀신들이야. 이 네일아트를 보십시오. 이게 예쁜 쓰레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섹스 잘하는 남자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잘생긴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얼르가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얼굴이랑 오르가즘이랑 합친 단어예요. 얼굴만 봐도 홍콩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뭐 쓸데없는 잠자리 스킬 배우고 다 소용없어요. 잘생긴 얼굴 하나면 열재주 필요 없다. 열재주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되세요. 여자들이 자기 외모에 쏟는 그 노력에 반의 반만 하셔도 남자들은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장담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섹스할 때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도 여자들이 얼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친절하게 학생 버전 그리고 직장인 버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버전. 첫 번째,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깎고 늦어도 두 달에 한 번은 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눈썹도 미용실에 갈 때마다 깎아달라고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여동생이나 누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한테 눈썹 깎아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깎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크림을 365일 또 매일매일 바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얼굴 면도는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수염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철봉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어깨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털관리예요. 털관리, 머리털, 눈썹, 그다음 수염. 털관리만 잘해도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깨는 여자로 치면은 가슴. 남자들 섹스할 때 여자 보면은 A컵 여자랑 섹스할 때랑 B컵 여자랑 C컵 여자랑 D컵이랑 할 때랑 다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어깨랑 여자 가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섹스할 때 얼굴 다음으로 시각적으로 성적 흥분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직장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두피 스케일링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 미용실이나 전문 샵에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나 뭐 아직 머리숱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든 머리카락이든 붙어있을 때부터 잘하세요. 떠나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자든 남자든 35부터는 결국에는 머리숱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썹은 전문 왁싱 샵에 가셔서 그냥 아예 싹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다 뽑으란 얘기가 아니라 요 밑에만, 요 위에만, 요 가에 이렇게 딱 뽑으란 말이야. 계속 뽑으면은 모근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점점점 덜 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깎기만 해도 남아있는 눈썹이 훨씬 진해 보여서 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절반은 눈썹 문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썹 문신 받으세요. 저를 믿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점 빼는 거. 여러분 어차피 화장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뭐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이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방법은 점 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셔서 얼굴에 있는 점 그냥 깨털듯이 한번 쫙 빼세요. 지금 더 더워지기 전에, 더 여름이 되기 전에, 더 자외선이 세지기 전에 당장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지금 이 순간 피부과에 전화해서 점을 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얼굴 하얀
분들은 수염 나는 영역이 좀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얼굴이 하얘서 더 잘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피부과에서 수염을 아예 레이저 제모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르가슴은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제 말 믿으시고 조금만 더 얼굴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잘생긴 애들은 키스만 잘해도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여자친구를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여기에 쓰일 수 있죠.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잘생긴 애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섹스의 끝은 남자들이 결정하지만 섹스의 시작은 여자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섹스의 끝은 남자들이 사정을 하면 끝이 나버리죠. 그러면 섹스의 시작은 여자가 사정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정하기 전에는 삽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 전에 이미 여자가 반 이상은 맛이 가 있어야 돼. 그래서 홍수가 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의 M가 필요하죠. 근데 이 M라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남자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잘생긴 남자애들은 이 M 시간이 짧아도 삽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괜히 1번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F는 MA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댓글에 많은 보수분들 들이 장황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여자가 이미 마시간 상태에서 삽입을 해야지 둘이 동시에 손을 잡고 홍콩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홍콩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갔다 오니까 여자친구들이 이미 사정 다 끝난 남자를 부쩍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났는데 여자친구는 안 끝났다고. 동시에 홍콩을 가야지 너 혼자 갔다 오니까 짜증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무 좋아서 너가 너무 섹시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갔다 오세요 홍콩. 그래야 혼자 타임도 같이 오지 여자친구도 혼자 타임 오면은 여러분 붙잡고 그렇게 안 있습니다. 각자 씻으러 가기 바쁘지. 세 번째로 여자의 수절 기간은 겨털 길이에 비례하지만 남자의 수절 기간은 바로 이 손톱 길이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 다들 아시죠? 이 만화 첫 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도일이 지나가는 여자 손을 붙잡고 여자는 손에 어디 쪽에 굳은 살이 있으니까 직업이 무엇일 거다. 이렇게 추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셜록 홈즈의 광팬이라서 홈즈를 따라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홈즈나 코난은 아니지만 남자애들 요 손끝만 봐도 아 얘는 수절 기간이 오래됐겠구나 정도는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여름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겨털 정리하실 건데 겨울에도 꾸준하게 겨드랑이가 아주 깨끗한 여자친구를 보면은 아 쟤는 파트너가 있구나 남자친구가 있구나 정도는 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봤을 때 손끝에 보이는 손톱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서 니싸대기를 그냥 글쎄요. 여자들의 겨털이 섹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의 손톱은 취향도 매너도 아닌 위생 문제입니다. 손톱이 짧은 거는 개인 위생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깔끔하게 자르시길 바래요.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봤을 때 끝에 보이는 손톱이 없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섹스 잘하는 남자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 잘생긴 남자. 여자들은 시각적 정보에 굉장히 약하다. 얼르가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삽입 전부터 여자가 사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삽입 전부터 여자가 사정을 하게 만들어야 섹스를 잘하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손톱이 짧은 남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남자는 사랑을, 여자는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오르가즘을 느끼지도 않는데 느끼는 척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쪽 관련해서 통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는 남자와의 섹스로 오르가즘까지 가는 여자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얼마 없다는 오르가즘을 선사해주는 남자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희소성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정말 웬만해서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을 사버린다던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헤어진 전 여친도 자니? 라고 카톡 온다는 거에 제 젤 네일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